방금 소개받은 변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생소할 북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히 먼저 소개드리면, 원래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좋아하진 않아서 대입 시험 볼때 물리랑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환경 문제에 꽂혀가지고요. 고민하다 보니 미생물학과에 생태학방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길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1학년 1학기 전필 과목이 일반 생물학. 제가 정말 싫어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입시를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어쨌건 졸업하고, 그 사이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자 했는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전 이공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 그게 문과더라.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북한 과학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위를 할 때는, 해방 이후부터 한 70년대까지 북한 과학기술 정책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외대면은 원래 문과죠. 과학기술도 별로 안 좋아하죠. 북한도 별로잖아요. 또 북한 과학기술 역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 세 개를 합쳤기 때문에 박사를 받아서도 취직할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한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현 정권. 그럼 저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를 했지만, 어쨌거나 한국사의 수요는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학원 때 공부했던 과거의 북한을 기반으로 해서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정책을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미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옛날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 한다고 자꾸 60, 70년 전 얘기를 하지 하는데, 제 전공 배경이 그렇고, 이제 현재 북한을 이해하려면, 어쨌거나, 북한은 3대 세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것도 되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현재를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 먼저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북한이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강국이란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뒤에다 구상이라고 해서 김정은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목표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군사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 때 정치군사 강국은 이미 완성이 됐다. 그럼 3대인 자기 때는 뭘 주로 해야 되냐?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강국 건설하는 게 핵심 목표다. 그래서 그것까지 달성하면 사회주의 강국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열거한 순서가 김정은이 말한 순서거든요. 정치군사 다음에 과학기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게 자기 기본 목표인데 어떻게 할 거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제강국 건설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강국이랑 궁극적 목표가 있는데, 그거 가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 때 기본 목표는 경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먼저. 그래서 과학기술 강국이 선차적인 과제고, 그걸 통해서 기본 전선이라고 표현하는 경제 강국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김정은 시대의 국정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오래된이라고 쓴 거는, 우리 사회,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죠. 핵, 미사일, 아니면 경제난, 아니면 김정은의 공포 정치, 이런 거였다가, 정말 아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시작을 해가지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등, 남북관계가 확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 직접 우리 언론들이 북한에 가고 있을 때, 보니까 얘네가 과학기술을 많이 강조하네? 그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제재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과학기술 강조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아니다. 그냥 김정은만 놓고 보더라도 집권 처음부터 2011년 12월 말에 김정일이 죽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정일이 집권한 게 2012년인데요. 김정은의 첫 공개연설이 2012년 4월 15일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태어난 지 100년 되는 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세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만 완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때 세세기 산업혁명이 뭐냐? 바로 과학기술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김정은의 중요한 연설, 회의 이런 거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 건설하고 과학기술 건설하겠다 일관돼요. 사회주의. 그래서 저 일단 김정은만 놓고 보면 제재가 강화된 2016년 하반기가 아니라 집권 첫 해부터 계속 과학기술 강조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일부 연구자들 중에는 오 그래 맞아 김정은은 집권한 직후부터 과학기술을 강조했는데 그 전은 아니었어. 왜 그럼 김정은을 왜 강조할까? 그때 이제 중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때 10대 시진핑이 누군지 아세요? 시진핑 전에 그러니까 후진타워 했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주죠. 그리고 그 전에 장쩌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쩌민이라는 사람이 90년대 초부터 한 10년 동안 국가주석을 하고 2002년부터 후진타워가 국가주석을 하거든요. 근데 둘은 파벌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후진타워가 장쩌민과 자기를 차별화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쨌건 장쩌민은 20세기 지도자 그리고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경제가 확 좋아지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때였는데 후진타오 자기는 21세기형 지도자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킬 거고 뭘로 할 거냐? 과학기술로 할 거다. 그래서 차별화를 했어요. 그거를 북한에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김정일 아들이라서 후계자가 됐지만 자기가 아버지보다 잘났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된 거죠. 근데 전혀 그것도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슬로 올라가면 김정일 때 또 구슬로 이미 김일성 때부터 과학기술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 중간에서 50년대 후반 되게 중요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 아 과학기술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경험한 계기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56년 여름에 소련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뭐 어디 가세요 저거?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온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러시아나 미국 가서 라디오 방문 나온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저런 걸 했던 겁니다. 근데 왜 김일성이 이렇게 갔냐면 북한이 57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나라가 박살이 났죠. 3년 동안 전후복구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57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저때까지만 해도 소련이 엄청 많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 간 거예요. 원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성장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는 어땠냐? 오히려 소련이 원래 약속했던 원조도 확 줄여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두 나라 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는데 하나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그 공산당 서기장이 됐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를 스탈린 격하운동이라는 거예요. 스탈린이 너무 권력을 많이 흘러서 사람 많이 죽이고 독재를 했다. 근데 원래 공산주의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면서 소련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주변 공산주의 국가들한테도 최고 권력자들이 너무 권력이 많다 비판하면서 당연히 북한한테도 그런 거예요. 김일성이 너무 많은 권력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김일성 입장에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삐걱된 게 있고 좀 더 이제 정책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소련은 뭐라고 하냐면 너네 후진국이니까 경공업이나 농업 위주로 해라. 대신에 중공업이나 화학공업은 소련과 같이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이야 사이가 좋으니 우리한테 필요한 기계도 주고 화학 제품도 주겠지만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자기네가 소련 말만 믿고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킨 상황에서 두 나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낭패를 볼 거다. 그래서 우리 중공업 힘들지만 중공업 먼저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네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와서 더 내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작정을 하고 버릇을 못 지겠다 해서 우리 뒤통수를 딱 친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돌아간 김철자로 간 거예요. 요게 이제 북한은 최근에 김정은이 뒤통수를 겪었다라고 보는 거야. 언제냐면 재작,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 2월 하노이. 재작년 맞죠? 2019년.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몇 밤 며칠 갔죠. 나를 이벤트로 간 거예요. 결과 이미 좋은 쪽으로 결정됐다. 근데 결론은 노딜이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 실제로 그 이후에 북한이 비유를 해요. 56년에 뭐 수령님께서 겪었던 걸 우리 똑같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북한 입장에서 당시 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 이제 돌아왔고, 상식적이라면 이미 북한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 몇 프로 발전시키겠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소련이 원조를 확 줄였어요. 그럼 목표도 낮춰야겠죠. 근데 경론 끝에 그냥 목표 그대로 가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 대신에 김일성을 필두로 한 최고 권력층이 주요 공장 하나씩 맡아서 다 내려간 거예요. 거기 노동자들 모아놓고 나라 상황 설명하고 선동을 한 거죠.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해줘야겠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57년부터 61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2년 반 만에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게 천리마 운동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천리마 운동.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안 배우나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막 배우거든요. 1, 2시간에. 그래서 천리마 운동과 관계 있는 구호는 뭐냐면 새벽별 모기 운동, 천삭 뜨고 허리 펴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천리마 운동은 굉장히 노동 강도, 노동 시간 늘리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해도 결국 양적 성장만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이 북한 박사 공부한 친구가 들여다보니 그것만이 아니더라. 연평균 40% 가까운 공업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노동력 투입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보면 의외로 과학기술 성과가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 상황이니까 모든 걸 총동원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실에 있던 과학자들도 공장으로 다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내내 할 수 있는 연구 좀 하면서 공장 사람들 도와줘.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저때 이제 동국권 나라한테서 원조로 받은 트랙터나 화물차 이런 걸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서 그 부품들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부품을 깎아서 조립하는. 이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대 말, 그 당시 북한의 공업 수준은 절대 자체적으로 트랙터나 화물차를 만들 수 없었는데 만들어요. 그 당시 일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트랙터를 만든 공장이, 지네가 이제 동독이 거기서 보내준 트랙터를 분해해서 그걸 흉내내서 깎아가지고 조립했더니 움직인 거죠. 신나가지고 김일성을 부르는 거야. 그 당시 김일성은 수상이었습니다. 그 수상동 보십시오. 딱 시동 켜고 일단 놓고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되냐? 뒤로 갔어요. 그 논두에 처박혀요. 사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데이비드 코스프레 야, 어쨌건 움직였잖아. 다음번에 앞으로 가게 해. 해가지고 몇 달 뒤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50년대 말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걸 본 김일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련이 이렇게 원조를 줄였는데 그게 됐다. 그래서 비결이 뭐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가 됐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후반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 말을 안 듣고, 이걸 좀 뭔가 추상적인 말로 하면 자립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련이 도와주지 않아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자립적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하겠구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많이 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은 노동력이 되게 부족해요. 우리 흔히 이제 개성공단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남북 경협 방식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북한의 노동력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 넓은데 인구는 절반이에요. 내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노동력이 풍족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외국에서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와요. 그럼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 발전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대외 관계는 더 안 좋아지죠. 점점 고립이 돼요.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동국권 나라 다 몰락하고 중국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 김일성 죽고 자연재해 몇 번 오니까 경제가 폭망했던 거죠. 그걸 이제 스스로 권한행군이라고 부를 정도고, 그걸 보면서 이제 김정일은 아,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못 시키면 우린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거를 90년대 말부터 쓰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한 거는 꽤 오래됐다. 그리고 최근으로서 계속 그 강화된 거지, 김정은 들어와서 비로소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될 것 같고.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쭉 오다 보니까, 세세한 변화들이 있지만 좀 중요한 특징들은 유지가 됩니다. 북한 과학기술 하면 보이는 특징. 첫 번째는 사실 이거 꼭 북한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힘들고,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 소외 국가들이 똑같지만 경제 기여하는 과학,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를 위한 과학이 아니라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 그러니까 도구적 과학과제라고 할 거 있는데요. 그걸 중시하는 겁니다. 또 북한은 좀 더 심해서, 그러니까 좋은 논문 쓰는 것보다 당장 공장에서 걸려있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나오는 과학 논문들을 보면 되게 짧아요. 한 두 쪽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보통 쓰는 논문의 초록을 좀 길게 쓴 정도.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크고. 또 하나는 뭐 자립적 과학기술 발전인데, 보통 이거 당연하잖아요. 맨날 북한 주체 어쩌고 하니까 자립적 발전을 강조하겠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오해를 좀 안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에서 주체를 확립하겠다는 말이 우리는 외국과 무조건 끊고 고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지금도 말로는 그렇게 해요. 코로나로 스스로 봉쇄한 상황에서 자꾸 외국과 갖다 쓰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자력으로 발전시켜 라고 하는데, 그게 외국과를 무조건 끊어라가 아니라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한 걸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시장에 맞게 바꿔 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인력과 원료와 연료를 자립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발전시켜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독특한 특징인데,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 누가 하냐? 과학자, 엔지니어, 전문가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균중적 참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오늘 계속 몇 번 반복하겠지만,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현대로 올수록 과학기술의 비중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모든 게 과학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만큼 과학기술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이 많은 문제를 소수의 과학자, 기술자가 풀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서 사는 지식들을 쌓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산 지식과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이 결합될 때 과학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한다 라는 게 북한의 철학이고,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위제도 이런 데도 반영이 된다. 단적으로 대학원 안 다녀도 석사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장이나 농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혁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쟁이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 기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석사를 주고 박사를 줍니다. 그래서 고도를 하다 보면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중학교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3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중학교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나눴지만 걔네들은 다 중학교로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초급중 고급중으로 나눴는데 2013년까지는 6년대 중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거 취직을 해요. 만 17세에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률은 뭐 10% 2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취직한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 60대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그러니까 17살에 졸업해서 4, 50년 동안 협동농장 일한 분인데 박사를 받아요. 박사 받은 게 뭐냐? 수십 년 동안 그 농장에서 나오는 배추를 계속 계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배추 생산량이 몇 배로 늘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준 거죠. 그럼 그걸 박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이 이제 국방. 국방과학기술 우선 투자를 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 본 거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건 작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열병식 간 건데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기 이름이 뭐라고 써 있나요? 중간에 검은색 바탕에 안 보이시나요? 북극성 하고 옆에 숫자가 4 시옥입니다. 북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계열 중에 하나인데요. SLBM. 서브마린 런칭
발라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면 물속에서 쏘는 거죠. 그런 거 보셨나요? 갑자기 물속에서 갑자기 뭔가 퐁 튀어올랐다가 공중에서 불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쏠 때는 점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먼저 공기압력으로 팍 쏘아 올린 다음에 지상 수십 미터에서 딱 점화를 시킨 거거든요. 북극성이 그 계열이에요. 근데 4까지 갔다는 거는 버전 4인 거죠. 그래서 북극성 3형. 이거를 지상형으로 개조하면 저기 4 다음에 지금 COC 붙으면 수중. GOC 붙으면 지상. 해가지고 북극성 3형 지상 발사는 2017년에 한번 이미 쐈어요. 그래서 그, 얘네가 그대로 그 영상을 공유한 것도 있거든요. 이따 시간 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ICBM. 그래서 북한이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이라는 걸 쐈거든요. 그때 쐈을 때 고도를 4,000km 이상 올려요. 수평거리는 900km 쯤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문가들 계산해보면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조금씩은 다른데 짧으면 만에서 12,000km, 길면 15,000km로 날아간다. 만에서 12,000km이면 어디 가냐면 LA 앞바다예요. 15,000km면 뉴욕 앞바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때 쐈던 화성 15형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한 거보다 발사대, 밑에 이동형 발사대인데요. 발사대의 바퀴가 더 많아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미사일 커지면 그만큼 사거리 많이 더 늘어날 테니까 이거는 그때 쐈던 화성 15형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 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쏠 일이 없는 게 좋죠. 북한 입장에서 이제 막 북미가 더 나빠지거나 하거나 하면 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북한의 무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왜 그러냐면 60년대 초반부터 말은 경제와 국방의 병진이지만 대놓고 국방 우선 인민경제 일부 지장이 있더라도 국방력을 우선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소련의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련만 믿고 있으면 우리 미국한테 당하겠다라는 위기감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방비를 막 늘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62년 말인데 그때부터 최근까지도 우수 인력, 예를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대 이공계 졸업생 중에 우수한 애들 국방 쪽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국방 관련된 과학기를 내서는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50년 이상 오다 보니까 이쪽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수와 민수의 극심한 불균형. 최근에 김정은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우리 이거 형편없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기막힌 거 되게 많아요. 야, 이것도 못 만들어? 할 정도로 그냥 간단한 것도 못 만드는데 한편으로는 어쨌건 뭐 세계 몇 위 수준의 뭐 국방과학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정도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봤고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김정일 들어서 그러니까 소련 동구 망하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경제난인 상황에서 이제 과학기술을 정말 사활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말도 과학기술 중시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속성이 되게 강한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요거 요게 2001년 3월 김정일이 그 당 간부들 앉혀놓고 했던 연설 제목이요. 이름 그대로 21세기는 IT 시대라는 겁니다. 자 2001년이면 21세기 첫 해죠. 3월 11일이면 새로운 세기에 출발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 컴퓨터의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7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란 물건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보니 이 컴퓨터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가 없이는 간단한 일도 좀 하기 불편해진 그런 시대가 됐다. 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컴퓨터만 잘 쓸 줄 알면 옛날보다 뭔가 물질적 부를 생산할 때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이런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시대에 먹고 살려고 하면 경제 구조를 IT를 기반으로 바꾸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경제 구조를 바꾸라고 그냥 바로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IT 기술 역량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할 때 IT 강화해라. 그리고 간부를 뽑을 때도 IT를 잘 알아야겠죠. 그럼 간부 선발할 때도 IT 잘 알고 최신 과학기를 잘 알아야 되고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건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고
노동당 입당 국회이기 때문에 간부 선발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충성심. 그래서 충성심이 있으면 당장 좀 가방끈이 짧고 머리가 좀 나빠도 그 충성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사상성과 전문성. 이제 사상성이 첫 번째, 그리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두 번째. 여기서 김정일이 뭐라고 하냐면 간부를 뽑을 때 학력 중시 원칙을 세우라고 해요. 완전 대졸자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세기의 간부 노릇하려면 문과 출신이라 여러분과 문과 출신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과학적인 추세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중학교 정도는 잘 모르고 대학교 정도는 졸업을 해야 알 수 있으니 대졸자들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같은 문과 출신이라도 과학기술 전문가 못지않게 과학기술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요. 실제로 간부들 재교육할 때 절반은 원래 그 사람의 전공, 절반은 과학기술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뒤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2000년 초반부터 정말 과학기술에 투자 엄청 늘리고 정책을 되게 세게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김정은 들어와서 굉장히 북한의 변화가 많거든요. 평양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예전에 어떤 공장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도 많이 달라졌네 하지만 알고 보면 김정일 때부터 해왔던 뭔가가 김정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성과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뭔데요? 흥모시 식당, 대동강 수산물 식당. 이게 2018년 7월 말에 개장을 한 식당이고요. 여기가 그 사진을 가져보거든요. 우리한테 되게 알고 보면 익숙한 데인데요. 뭐냐면 2018년 9월에 평양의 정상회담을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둘째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점심 식사를 평양시내 가서 먹어요. 평양 시민들 밥 먹는 식당 들어가서 막 먹었거든요. 그게 여기. 딱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식당을 간 거고 저희 가면 1층 로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대한 수조가 있고 저기 있는 물고기 뭐 같아요? 상어. 네? 상어. 상어? 상어 중에? 철갑상어. 네, 철갑상어. 우리는 철갑상어 식재료 하면 철갑상어 캐비어죠. 저기는 어차피 철갑상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다 철갑상어예요. 그래서 보고 이제 그거 이제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떠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시내 저렇게 철갑상어 요리를 파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야 남조선의 대통령 온다 보니까 우리 비싼 물고기 풀어 보여줘 이게 아니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양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했냐면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 때 2000년대 중반에 야 우리 인민들한테도 이 고급 요리 좀 먹여보자 해가지고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을 연구를 하라고 했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현대화산,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에 했던 현대화산 분들이 러시아 가서 철갑상어 양식 기술자를 초빙해서 데려다 주기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철갑상어 그 알을 메고 있는 암컷에서 알을 꺼내가지고 인공수정하고 이런 것들까지 막 전수받고 하면서 김정일 때 몇 년 동안 이제 쭉 연구를 해서 안정적으로 철갑상어를 이제 양식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평양시내 대중식당에 깔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좀 작죠, 다? 작은데 여기 큰 놈들이 한 두어 마리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대는 잡아먹는데 큰 것들은 안 먹습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제가 큰 것들은 뭐냐면 북한에서 철갑상어 양식 처음 성공한 게 2009년 6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김정일이 그 양식장에 가요. 근데 북한 막 신문 같은 거 보면 딴 데 갔다가 이제 늦게 가서 저녁 때 도착을 했대요. 어두워두워할 때 갔는데 딱 그 북한 표현을 보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오니 먹이를 주실 시간도 아닌데 철갑상어 새끼들도 장군님이 오신 거 알고 막 몰려들자. 앞에 펄쩍펄쩍 뛰더라. 이런 식으로 막 손발이 오글거리는 이런 것들을 썼는데 저 큰 애들은 그때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찾아봤더니 철갑상어 안 잡아먹으면 10년 전을 산대요.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2009년에 새끼였던, 그래서 김정일을 만났던 철갑상어가 2018년에 살아있을 확률은 있긴 있는 거죠. 어쩌고 그런 식. 그래서 김정시대 평양시의 변화를 보면 김정일도 뭔가 해놨던 것들이 딱 성과가 나온 것도 있고 김정일의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나라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좀 더 다시 연결 해보자 했던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지금 30분 동안 떠든 거는 김정은의 과학기술 강국구상 과학기술 중심 체계는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북한 역사 70년의 역사의 경험과 고민과 모색의 결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는 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옛날에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막 넘어갈 수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무슨 정책들을 해왔는지 볼 텐데 뭐 자료는 되게 많은데 뭐 다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중간에 넘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강화하는 게 교육인데 교육. 어쨌건 과학기술 발전시키려면 사람들이 과학기술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김정일이 2001년 3월에 연설했다는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인재양성이다라고 했고 인재양성 도하기 아까 앞에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전 군중적 참여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 강조한다고 했죠.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게 소수의 전문가 양성만이 아니다. 결국 모든 주민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 김정은 들어서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말 그대로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겠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든 주민들이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연구에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한테 확 더 다가오는 말로는 전 국민의 이과화. 여러분도 이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부터 성인 교육까지 모든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비중을 높이는 그 정책을 취합니다. 그걸 새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대표적인 게 의무교육이 북한이 70년 초반부터 11년 되었습니다. 유치원 1년, 소학교, 우리 초등학교라는 게 4년, 중학교 6년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소학교를 1년 늘려요. 그래서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그리고 중학교 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급중 3년, 고급중 3년, 그래서 12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니기 싫어도 1년도 학교 다녀야 돼요. 강제로 1년 공부 더 해야 돼요. 거기 더해서 교과 과정을 개편합니다. 그 수학, 기초과학, 기술 비중을 높여요. 그래서 대략 그 저쪽 북한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교과서랑 분석하는 걸 보면 11년제일 때는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과정별로 대략 뭐 30%대 말 37, 8, 9 이 정도였어요. 수학, 과학, 기술 비중이. 근데 12년제 바뀌면서는 한 5%포인트로 늘어납니다. 40%대 초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 수업 시수가 1년이 늘었고 거기에다가 비중도 늘었으니 수학과학 못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수포자, 과포자는 굉장히 괴로운데 얘네들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일찌감치 수학이랑 포기했었나요? 아니요. 제 주변에는 심지어 1학년 때 저보다 수학 잘했던 친구가 저는 입과하고 있는 문과를 갔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만나보니까 지는 수학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잘했는데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면 이제 나는 수학을 못하는 놈이야 라는 그 자기 세뇌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도 손을 놔버리는데 그럼 살기 힘든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만약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것보다 적어다 하기 싫은 수학과 공부를 강요해서 그럴 거고 저것 때문에 탈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저게 1순위는 아니었는데 탈북자 중에 한 분이 왜 탈북해서 했을 때는 세 번째 정도로 저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먹음직 근데 이분은 어땠냐면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았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만 17대부터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3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럼 북한의 공장이라는 게 경제성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한 공장에 30년 생활했으면 뻔하잖아요. 너무나 빠삭하게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 되더니 자꾸 뭘 시키는 거죠. 야 컴퓨터 좀 켜봐. 컴퓨터 좀 켜보고 이렇게 클릭해서 뭘 했대요.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뒤에 보여드리면 과학기술전당이라는 게 생겨요. 과학기술 쪽에 중앙 도서관 같은. 거기 들어가서 네가 필요한 자료 찾는 걸 좀 배워봐. 됐더니 그럼 이제 대학교 등록해서 공부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도 하기 힘든데 40, 50 먹은 사람 자꾸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못하면 계속 이제 낙오가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학과학 수업 비중만 늘린다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뭔가 좀 공부할 맛이 나면 학교도 새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꾼 게 이 학교입니다. 평양에 있는 평양 중등학원이라는 곳인데요. 원래 보통 북한도 일반 중학교는 중학교라고 쓰는데 학원이라고 보통 못 되어 있어요. 중등학원, 초등학원. 얘들은 뭐냐면 고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책적으로 고아들을 따로 다 모아서 생활하고 공부를 시켜요. 그럼 여기 이 중등학원 다니는 고아들은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까지 다 하는 건데 학교를 현대화하겠다는 첫 번째로 하는 게 요 딱 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게 북한의 이제 나름 그 뭐죠? 정치적인 그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어버이 수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은. 김일성한테 한 것들 누가 했냐면 김일성이 이제 나라의 권력을 잡고 나서 한 것 중에 그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자식들 고아로 떠돌아다니는 애들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게 만경대 혁명학원이거든요. 거기 공부한 애들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이미지 메이킹 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기왕 나라 돈 들여서 학교 바꿀 거 어디부터 하냐? 고아들인데부터 해서 좀 자유로운 권력자의 느낌을 주는 이런 거 있는데 어쨌거나 현대화를 하고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이건 전자열람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대학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뒤에 보여드릴 과학기술장관 이런 데 가서 자료 볼 수 있는 거고 영어 랩실도 있고 과목별로 과학실습실 따로 만들어요. 오른쪽 아래는 생물, 왼쪽 아래는 화학 그리고 여기 없지만 물리실습실 따로 기술실습실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봤고 대학 넘어가고요. 요 밑에 두 개는 김일성 종합대학 강의실 그리고 왼쪽 위는 그거죠. VR 그 고글을 쓰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얘가 뭔 짓을 하나 싶은데 얘 눈에는 지금 눈앞에 해부대가 있고 거기에 사람 그 피부를 벗겨낸 게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VR과 AR 이런 것들을 교육에 넣기도 하고 저쪽에 오른쪽 위에 거는 가상교실 이 타이밍에 한번 영상을 보고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2018년 여름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우리나라 어디서 갖고 보시면 KBS가 한 거고 소리가 나오나요?
경험적으로입니다. 가상교실 볼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저기 아까 질문하면 그 가상교실 안쪽에 애들이 대답을 막 하잖아요. 혹시 저거 뒤에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하나씩 하는 거 아닐까?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그러나 저 밑에대로 가면 분명히 그런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거 다 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건, 근데 보셨던 것처럼 평양교원대학은 2018년 1월에 김정은이 그의 첫 현지지도를 갖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보셨지만 이게 북한에서 이제 사범대 교원대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학교들을 현대화해라라고 하고 있고, 막판에 자막이라는 것도 나왔지만 북한이 어쨌거나 과학계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 수준은 그 교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밑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데, 뒤에 말씀드린 북한이 10년 동안 막 과학기술 발전, 특히 김정은 직분을 많이 쏟았는데, 결과가 어떠냐, 스스로 평가할 때,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질적으로 별로 생각하면 성장 못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쭉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선생님들의 수준이 낮아서,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어쨌건 2018년 초에 이렇게 평양교원대를 일단 바꿔놓고 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교사들의, 교사와 교수들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교육 강화를 많이 하고요. 어쨌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민고학교 인정하려면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괴롭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2016년 1월 1일 개장한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곳입니다. 평양 대동강의 쑥섬에 있는 데인데요. 뭐 여담인데 쑥섬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오는 게 1948년 봄에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이랑 회담을 해요. 단독정부, 그러니까 분단정부 만들지 말고 통일정부 만들자라는 협상을 하는데 그때 묵었던 숙소가 있던 데가 저긴데 어쨌거나 저기에다가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부산에도 부산 과학관 있죠. 몰라요? 국립과학관이 있거든요. 중앙과학관이 대전에 있고요. 과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뭐 광주 대구에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과학관 같은 곳인데, 기본적으로 과학관은 전시관입니다. 전시물을 보고 만지면서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곳인데, 여기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 제일 큰 과학관이 과천과학관인데, 두 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다르죠? 비교해 봤더니,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열람석이 3,000석. 그러니까 과천과학관은 안 그렇거든요. 열람석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시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00석을 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역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과학, 북한에서 과학기술 부문의 중앙 전자도서관이에요. 그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여기다가 놓고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과학기술 보급 기지
지금 죽 키우는 곳들은 뭐냐면 공장, 농장 이런 데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 보급실입니다. 모든 공장, 농장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전자유람실, 전자도 도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기사를 보면 이렇게 과학기술 현장에 연결된 곳이 16,700개쯤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장 다니는 노동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퇴근하지 마. 공부하고 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 규제를 하겠죠. 그럼 옷을 갈아입고 과학기술 보급실 가서 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일을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할 시간인데 공부를 하라는 거죠.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한번 볼게요.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저희가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품 공장,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 공장이라는 곳에 과학기술 보급실인데요. 종업원이 150명쯤이 된대요. 근데 저기 사진 딸리긴 했지만, 저기 좌석수가 전체 20석이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럼 대략 3주 2교대 한다고 치면 150명 중에 한 4, 50명이 한 개조가 되겠죠. 그러면 근무시간이 끝나고 저기서 공부를 하래요. 근데 자리가 20개가 안 돼. 하기 싫으면 어떠겠어요? 일단 옷을 느리게 갈아입겠죠. 뭔가 꿈꿀 할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자리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끔찍해 갈 수 있잖아요. 다음날 와가지고 막 그 지배인이 뭐라고 하면, 아,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갔더니 이미 다 찼더라. 충분히 그런 핑계를 대만 합니다. 근데 정책을 하는 사람은 그거 알겠죠. 어떻게 하냐면 공장 곳곳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를 하고 태블릿 PC를 줘요. 밖에 타고 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놓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좀 뭐라 그러죠? 공부를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나 과학기술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 이 과학기술 보급실은 전당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등록을 한 원격 교육대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래 원격 교육대학을,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대학에 하는데요. 2010년,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기 1년 전에 김책공대 두 개 학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책공대학을 하다가 2013년에 김정일이 가서 보고는, 야, 이 좋은 걸 왜 딴 학교는 안 하냐, 딴 데로 확대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2014년부터 빠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지나고 나면 전국에 한 50여 개 대학에 200개 학과 정도가 원격교육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등록된 학생 수가 11만 명쯤이 돼요. 근데 그 같은 해에 우리나라 그 사이버대학교 연합회인가 홈페이지에서 봤더니 등록 학생 수가 비슷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인구는 우리 절반이에요. 등록 학생 수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율상 더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원격교육대학을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격교육대학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자는 대다수 70% 이상의 주민들도 과학기술, 대학과학기술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학사관리도 빡셉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5년 다녀야 졸업장을 주고요. 여기, 여기 이제 지금 밖에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북한 원격교육대학의 원조인 김책공대.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원격교육 수업하는 거 보면 칠판에다 쓰는 거 촬영해서 그냥 몰리는 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어쨌건 가상 스튜디오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평양교원대학의 그 가상교실 이런 것도 앞에 놓고 한대요. 왜냐면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려면 그 교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당연히 꼴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상학생들이랑 놓고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한다고 보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미 한 3년, 4년 전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 강의 시간은 90분인데, 동문은 72.5분부터 강의 받는 척 하면서 다른 작업을 했다. 강의에 집중해라.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원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교육 제가 하려면 쉬어야겠죠. 저 시계로 4시까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과학기술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과학연구 활성화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부문들보다 과학기술 예산을 어쨌거나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은 어쨌건 핵심적인 역량은 전문 연구 인력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연구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우리랑 비교는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의 북한과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들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 전용 아파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게 미래과학자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김책공대 근처에 지어서 주로 김책공대 쪽 과학자들에서 졌고요. 오른쪽은 여명거리. 저희가 3년 전에 그 평양정상회담 때 남북정상이 같이 카퍼레이담을 지나갔던 데인데요. 저거는 김일성공학대학 근처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보다 두 배쯤이 되고 그 아파트도 한 4천 세대인가?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과학자, 공인 과학자들한테 주는 이런 식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과학자 전용 휴양소입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한 60km 가면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되게 운 좋게 중국에서 북한 과학자들이 한 4박 5일 정도 같이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4박 5일 동안 있다 보니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술도 같이 한잔 했는데,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은 북한 과학자 4명 중에 1명이 저를 가까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은 특허를 8개를 냈대요. 김정은 직권이니까. 그래서 뭔가 성과들을 좀 보고 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데에서 평가를 해서 특허를 준대요. 신청서를. 그러면 그걸 받은 다음에 저 쓸게요 하면 선착순으로 되는 거고 한번 가면 보름 놀다 오는 거고 여기서는 딱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보름 받고 나가면 보름 동안 준비해서 다음 팀 받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술 마실 때 다 비슷하게 했는데 딱 이 얘기 나오니까 갔다 온 사람은 진짜 딱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양소 가는 게 뭐가 대수야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저기 갈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스스로에게 좀 뭔가 자부심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도 계속 취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연구 어쩌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특히 북한은 대학이 대학자가 붙은 곳이 250개가 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4년제 대학 정도 되는 거는 특히 이공계 쪽에서 한 50개 안팎일 거라고 봅니다. 그곳들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원격교육대학 운영하는 50개 학교. 뭐 그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는 대학이라고 붙였지만 그냥 공장대학, 농장대학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가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 수업이 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구개발을 모든 학교 다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 중심으로 계속 일단 집중을 하고 그 학교들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교육 관련된 규제들도 만들어서 그 짜잘한 수준 낮은 학교에 대해서 보내주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학술 인원화 체계. 그래서 뭐 기계공업이다. 그래서 평양기계대학이 중심이 돼서 전국 각지에 있는 작은 기계자가 붙은 대학들이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평양기계대학의 교재를 보내주고 교수들도 원격으로 그 교육을 시켜서 강의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고요. 이거는 물론 이따 질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이거는 질문 차단용 페이지인데 왜냐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북한 과학기술 수준이 어떠냐? 모릅니다. 제대로 알려면 저같이 그냥 두루두루 정책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논문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제가 20년 동안 북한 과학을 공부하면서 보고 들은 거 이런 걸로 추정을 해본 걸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김정은 스스로가. 워낙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기술에서는 상당히 앞서나간 부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의외라고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레이저 쪽에서도 모든 사람 아니지만 고수급이 몇 명이 있대요. 이거는 사연을 들어보면 그 옛날에 냉전시대 동서독에 갈려있었잖아요. 동독 쪽에 유학을 간 그 북한의 박사과정 학생이 그 당시 동독 어느 학교가 60년대가 7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 이제 레이저가 막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 딱 튀었던 팀 중에 하나 동독팀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이제 귀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북한에서 레이저 관련 연구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동독 유학 갔던 그 사람이 어쨌건 제자들이 길러내서 쭉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북한의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랑 비교하면 아직 택도 없이 적은 수지만
1년에 한 2, 300편 정도는 외국에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그 중에 보면 레이저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전통이 이제 어쨌거나 가늘게지만 이어지는 게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도 기초과학은 훨씬 세요라고 하지만 기초과학 중에서 일부.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로 비유를 하는데 손흥민 지금 뭐 EPL에서 거의 공격 포인트 한 4위급 됐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위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씩 아웃라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북한도 유능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건만 주어지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돈만 있는 연구는 못하는 거예요. 기초과학 중에서 돈이 덜 드는 것들은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밑에 요거 단백질 지금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쌓는데 밝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런 대회를 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할 때 않으면 나름의 되게 중요하고 큰 올림픽 같은 행사인데 3년 전에 북한 팀이 처음으로 출전해가지고 열몇 개 종목 중에 하나를 우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을 봤던 서울대인가 하이스트 교수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은 워낙 예전부터 투자를 했고 이것도 사실은 뭔가 시설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 개발한다든지 안면인식 이런 쪽에서도 꽤 상당한 수준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북한이 뭐 이렇게 주체처리나 뭐 석탄화학 같은 뭔가 자립경제 관련된 것도 50년대부터 막 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막 세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간의 쌓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일부 이제 장점이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제가 중요한 거는 짧게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과학기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단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인재들은 되게 많다. 특히 이 프로그램 이쪽 관련해가지고 탈북자 한 명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2009년에 탈북한 친구예요. 북한의 북방대학을 졸업을 하고 딱 연구소 배치받은 뒤에 거기 마음에 안 들어서 탈북을 했대요. 근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2001년에 김정일의 연설 있을 때 중학생이었답니다. 그 최고 권력자의 중요한 연설이니까 다 이제 쫙 퍼지겠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과학고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다 모여서 얘기했대요. 야 이거 보면 컴퓨터 잘하면 좋은 직장 받고 대우받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컴퓨터 공부를 다 했대요. 그래서 커트라인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제일 인기 많은데 컴퓨터 관련 학과고 그 다음이 이공계 다르. 그래서 어쨌건 컴퓨터 전공이 아니더라도 C언어 이상 할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해주면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피식 웃어요. 야 지금 때가 어릴 텐데 C언어를 써. 그 부닥다리를. 근데 실제로 그 IT 개발 회사 이런 운영하는 애들한테 때 얘기해주면 눈빛이 달라요. 왜 그랬더니 기본 중에 기본인 언어인데 우리나라 개발자들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 이미 되게 많잖아요. 그 로직 이런 알고리즘이. 이미 나와있는 알고리즘 그 라이브러리에 가져와서 살짝 바꿔 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그 논리를 만들고 하는 그 기초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역설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 기초부터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한 애들이 의외로 많다.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땡겨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단둥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회사를 차려요. IT 그 개발회사를. 그 개발자는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 기초적인 그 로직을 짜고는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과학기술, 어쨌거나 과학기술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히 공장을 바꾸는 건 통합생산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건데요.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만든 비누 공장이에요. 각종 비누, 샴푸, 무슨 설거지용 세제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공정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 이게 이제 종합현실판, 그러니까 종합상황판이라고 하는데 종합상황실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공장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보도를 보면 종합상황실에 앉아서 공장의 모든 상황이 감시가 되고 심지어 모든 공정 통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장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저런 식으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서 노동력은 어떻게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평양 메리국 농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가서, 야, 여기 종업원 수, 공장 면적, 이런 거 늘리지 말고 생산량을 늘려봐. 라고 해요. 여기도 통합생산체계 구축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왼쪽 위가 메기들 키우는 수조인데요. 수조 안쪽에다 운동, 동작 감지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조마다 물고기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그 측정은 못하지만 왔다 갔다 센서에 잡히는 걸 가지고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모니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위쪽 그림을 보시면 수조마다 온도 뭐, 온도와 기타 등등, 그리고 운동, 그 센싱 되는 양들 이런 거 다 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이 통합생산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쭉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가장 최적화된 조건으로 만들어주냐 라고 하는, 이 밑에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이 지시한 대로 노동력이랑 면적을 그대로 두고 생산량을 두 배로 했다.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떻게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모습이란 게 저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고, 대략 보면 2017년 또는 2018년 여름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정을 해놓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모든 걸 동시다발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거나 지방에서도 지방 공장들 중에 중앙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위주로 이렇게 형제화를 했고, 2018년 여름쯤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표준으로 해서 지방공업 공장 모델을 현대화해라. 하지만 김정은이 그 당시에 전국 각지를 막 돌아다니는데 잘 안 되죠. 기술력의 문제도 있고, 제재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발동을 밟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시도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기술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생활 에너지를 먼저 한번 해서 그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저기 대학 건물에 그 강의실마다 태양광 패널 다 붙이고,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밑에 거는 태양광 유람선. 이것도 어쨌건 몇 년 동안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뭔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건 여명거리는 보시면 건물 색깔 톤이 녹색이죠. 저들의 이제 미감이 그런 건데, 처음 여명거리를 준비할 때부터 에너지 절약형, 녹색형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굳이 녹색을 칠해요. 티를 내는 거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2017년 그 당시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거의 모든 친환경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열, 태양광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햇빛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쪽에 파이프를 통과하는데 계속 반사해서 지하에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두고, 요거는 이제 지열을 이용해서 여름이면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바로 안 들어가고 지하로 거쳐가면 땅을 거치면서 좀 식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에어컨을 누른다 쳤을 때 냉방기가 좀 덜 들어가요. 반대로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땅속으로 한번 통과시키면 좀 따뜻해지겠죠. 그렇게 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왔고, 이거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이 건물 일체형이란 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가전력망이랑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 건물에 필요한 만큼 쓰다가 남으면 국가전력망에 넣어줄 수 있는. 지금 한 2년쯤 전부터는 순차적으로 저렇게 개통 병렬 이런 걸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의주 외곽에 건설한 대형 자연에너지 발전소. 한 1km가 넘는 구간에 태양광 패널 깔고 중간에 수십 개의 풍력 발전 그리고 달았어요. 그래서 신의주시의 모든 주택에 공급하는 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잘 되면 다른 도시를 확대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외과학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재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막 했어요.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제자원화, 재활용이죠. 아까 앞에 언급했던 트럼프와 2차 정상회담이 무의로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재 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력으로 이제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자원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재자원화 해야 된다, 그거 사활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작년부터는 이제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장기적인 전망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은 자원이 없어서 재활용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첨단 과학기술을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목한 게 이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보시면 이게 노동신문에 인공지능이 언급된 기사 숫자를 한 건데 이미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인공지능 이용한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급속하게 뛴 거고, 그래서 뭐 북한의 뭐 김일성 종합대학의 두개 연구소, 인천공대 하나 뭐 이런 등등 주도하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최근 동향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은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그리고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고민할 때, 아니 남북교류협력을 고민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과학기술 중심을 기본으로 국가 발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해도 안 될 것이고 제대로 된 대책도 안 나올 거다 라는 게 제가 계속 하는 주장이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고 북한 수도 인정합니다. 편안해서 차 타고 한 시간만 가도 왼쪽 같아요. 아직까지 달구지 끌고 있고 집들도 아직 허름한 70년대, 제 산골 출신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저희 동네 모습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평양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본식 트랙터를 아까 말씀드린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거의 국산화해버린 부품의 98%를 국산화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런 게 만들고 있고 집들도 뭐 평양에 국한됐다고 하고 일부 주요 도시에 국한됐다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둘 다 북한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해야 이 개성공단 재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놨고 남북이 오랫동안 교류협력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개성공단의 과학기술 교류센터를 만들자. 사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10여 년 전에 북한이 먼저 제안했었어요. 평양에 자기네가 땅을 내놓을 테니 너네가 교류센터 만들어줘라 라고 했는데 이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부터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무산이 됐는데, 어쨌든 이걸 만들자. 근데 만드는데 그 사이 중요한 변화가 개성공단이 훨씬 커졌고, 사실 저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할 때는 개성의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사실은 가슴 아프긴 한데 지금 폭파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어쨌건 남북관계 좋아지면 결국은 그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장은 개성공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개성에 고려성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성균관은 그 유학 뭐 이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경공업 쪽의 종합대학이에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연계를 하면 충분히 연구개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예전에 남북과학기술 협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통령 했는데 이건 아시죠? 뽀로로 공동재단 협박. 모르시나요? 아, 여러분 세대에 모를 때가 됐구나. 뽀로로 시즌 1, 2를 남북이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토리라고 원하는 남북이 만들었고, 동화를 북한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놀아서 표시했는데, 하나비즈닷컴이랑 뭐 EBS랑 뭐 이렇게 몇개 컨소시엄을 해서 평양정보센터 했고, 이제 저 당시에 이 EBS에서 저 사업 담당자였던 분 발표를 들어보니까 공동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대요.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직접 이메일 주고받은 적도 없대요. 중국에 있는 제3자를 통해서 계속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원화를 보냈고 북한 애들이 뭔가 동화를 만들어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 고쳐달라 그러면 제3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았다. 그래서 다시 할 거냐면 다시 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때 했던 팀들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거 한다고 하면 다 모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건 예전에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자 라는 것이고요. 요 얘기만 하고 일단 제 얘기는 마무리할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남북 뭐 경협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개성공단 있던 게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되게 성과도 좋았고,
근데 이제 사실 개성공단 자체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단계, 3단계에서 첨단화 고도화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목표였는데 1단계에서 머물렀던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북 경협하면 남쪽의 자본과 술력, 북한이 뭐 있어? 자원하고 노동력밖에 더 있어? 결합하자라는 건데 이거 핑계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개성공단 1단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하는데도 다른 동네에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이걸 수십만원 늘려서 막 수백만원 늘려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쭉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스스로도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뭔가 고부가가치 창출하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자원과 노동력의 공급자? 절대 이걸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제 남북 경협할 때 북한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땡겼을지 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별거 없다는 게 기본 관례거든요. 우리가 보면 택도 없이 낮죠.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의 대외협력 파트너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중국 러시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트럼프랑 사이 좋을 때 미국도 있었고 일본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숨어있던 나름 조력자 싱가포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과연 우수한가?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서울대 공대 교수 26분이 쓴게인데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책을 기획하고 있는 건 2013년쯤이에요. 그 당시에 2013, 14, 15년에 뭐 우리나라의 뭐 대외무역, 경제 이런 것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샌드위치론이었어요. 저때까지. 우리가 일본에 따라잡지는 못했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 중간에 껴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중국은 훨씬 앞서 나가있다. 이미 2013, 14, 15년에. 그래서 우리가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결론은 안 좋아요. 뭐냐? 서울대에 더 몰아줘라. 이거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지만 하여간 상황 진단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뭐 여러분 자료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교수 두 명이 동아시아 스타고학자 10명을 뽑았는데 두 명이 들어갔어요. 와,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동아시아. 우리가 동아시아 떠올린 나라들이 어디죠? 중국, 일본, 남북한이죠. 중국, 일본, 남북한을 통틀어서 10명 뽑는데 두 명이 들어갔으면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 동아시아는 어디냐? 이겁니다.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저거 뽑을 때 중국은 그냥 중국이에요. 일본은 그냥 일본이에요. 우리랑 사이즈가 그 과학기술의 수준의 차이가 되게 커요. 물론 이공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좀 너무 10년 전, 20년 전에 사고에 좀 벗어나서 좀 잘 보자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무슨 장면이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창업 교육 받는 겁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교육을 누가 하냐? 아까 잠깐 우리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라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하고도 여러 번 같이 뭐 세미나라고 그랬던 곳인데 대단한 데가 아니에요. 창업자가 지금 이제 34 됐을려나? 이게 지금 2008년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2008년 당시 창업자 21살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일 텐데 그래서 국제대학생 행사에 갔다가 북한에서 온 대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북한 학생의 고민이 뭐냐? 자기는 공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졸업을 하면 그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보다 보니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 제프리 씨가 성인데요. 제프리 씨라고 하는 그 학생이 고민 끝에 얘도 공대생이었는데 자기 친구들 다른 전공에 대한 대학생 모아서 동아리 만들자. 그게 조선의 익스체인지예요. 그 사업계획서 써서 싱가포르 정부에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북한 접촉을 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뭐 스타트업 창업 교육 시켜줄게 라고 했던 거고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하고 밀어줘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수십 번 워크샵을 했고 대부분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 기준으로 한 2,500명, 3,000명 이 정도 교육을 시켰다. 그 중에 수십 명이 창업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렇게 조용히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
대북 제재가 가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코로나가 막히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재가 있다고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없지 않다. 그래서 과학기술 개혁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라는 거였고요. 일단 제가 계속 제 얘기는 마치고요.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북한이 가장 주력하는 과학 사업이 뭐냐? 다인데요. 근데 올해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생략한 건데 잠깐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 평가를 했더니 투자한 만큼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이런 당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든 것 다 제작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 그 중에 찍은 게 금속이랑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 중간재 핵심이 철강제하고 화학제품이잖아요. 이걸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중 투자하는 거고 과학기술도 일단 여기에 영향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금속이랑 화학이 기본일 거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건 뭐냐? 기본은 IT예요. IT는 계속 기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걸 기반으로 특정 분야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보다 과학에 훨씬 관심이 있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우리보다 더 절박하죠. 과학기술 발전에.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과학자 단체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너무나 재밌어한 거예요. 거기 모인 분들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사실 현 정부가 그분들의 기대만큼 과학기술 정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막 쫙 한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야, 북한이 우리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다. 여러분이 한 말에 이렇게 괜히, 왜 북한이 딱 공무찬양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과학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쨌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북한이 뺀 게 있다.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경직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는 많지만, 어쨌건 겉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과학기술이 앞서 있는데 남북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자꾸 그렇다 그냥 북한 우리가 잘하고 북한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퍼주기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남북 교류 협력은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북한보다 앞서 있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 과학기술 교류를 할 거면 북한도 어느 정도 발전해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잡은 게 IT 쪽에서 일부 특히 예를 들면 원격 교육 관련해서는 북한도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컨텐츠도 그렇고 원격 교육 관련된 기술들 그런 것도 모아서 만들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리고 친환경 기술 이쪽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남북이 같이 비슷한 측면이 있을 테니 하자라는 거고 좀 고급으로 가면 화학공업에서 탄소하나 화학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말고 탄소하나 탄소하나를 함유한 화학물질을 계속 붙이고 붙여서 고분자 화학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세계적으로 가진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남이랑 북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연구원이 노무현 정부 때 그 북한 쪽이랑 같이 그 북한에 맞는 농약 연구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작년에도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탄소 하나, 우리 이제 시원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꼭 관련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하더라. 이거는 나중에 잘 돼서 남북의 흔히 말하는 에이스급들끼리 만나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북한이라는 문제 이거는 뭐 과학기술보다는 일단 북한은 객관적인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랑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붙어있죠. 직접 붙어있는 건 북한밖에 없죠. 거기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제 한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한민족이라고 생각 안 해도 어지간하면 통역 없이 대화가 되죠.
그 어쨌건 공통의 적어도 수백 년 내지는 천년 정도의 공통의 그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들보다 좀 가깝긴 한 건데 어떻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이 뭔가를 하면 우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의 이제 안보나 이런 것들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안전과 평화, 우리 자식들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왕이고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논리적으로 왜 통일해야 되지라고 별로 자신은 없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걔네들이랑 이제 더 이상 싸울 걱정이 없도록 만들 필요는 있겠다. 요거가 최소한이고요.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 아주 활성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격 교육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건데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처럼 북한도 교내 비대면 엄청나게 활성화하고 김책공대, 김일성대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국으로 쫙쫙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얘네도 계속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회의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잘 보시면 북한에 무슨 회의를 했는데 뭐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했다. 그래가지고 뭐 환경도에 무슨 기서가 뭘 보고해가지고 총리가 뭐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보다 더 절박하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북한은 우리 규모로 만약에 코로나 참고하면은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전문가들도 미쳤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심지어 배, 외국과 또 배, 바닷물에 코로나에서 거의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배도 소독을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북한 직접 못 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한 사람 만난 것도 재작년에 그 중국에서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저게 안 간 이유는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까지 북한을 연구했거든요.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옛날 북한 연구하기 때문에 옛날 문헌들 보고 하면 되는 거여서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고 사실 그때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졸업하면 가겠지 했는데 그 뒤에 안 좋아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친 것도 있고요. 북한의 과학고등학교 같은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제1중학교라고 하는 애들이 우리의 이제 영재고등학교. 근데 제1중학교 중에 이제 과학기술에 특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에 특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김일성은 영재교육 반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교육학은 영재교육은 부르주아라는 부르주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능력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같은 우월한 체제에서는 누구든지 영재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전통적인 거였고 그래서 몇 번씩 김일성이 얘기합니다. 아마 밑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 발전하려면 영재교육 해야 된다. 근데 그때마다 어디 부르주아 정부 해? 그랬는데 결국 84년에 만들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김정일이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김일성도 과학을 강조, 김정일도 강조했지만 김정일이 더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례 말씀드리면 80년대 초에 김일성이 연구소를 가요. 그 연구소 이제 복도를 지나갑니다. 연구원들 안에서 공부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김일성이 제일 총애했던 과학자였죠. 그 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쫙 쳐보고 있으니까 가면서 이 소장이 김일성한테 아, 주성님, 저기 우리 연구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도 뭐라고 하냐면, 아, 선생님 저기 들어서 저게 지금 전공책인지 소설책인지 확인해 봤어? 라고. 상식적으로 평소에 소설책을 보더라도 김일성이 왔으면 그때는 전공책을 썼겠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 막 좋을 때 KBS 특별취재팀이 그 당시 국가에 제일 잘 나가던 조선컴퓨터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에 갑니다. 똑같이 이제 김일성이 북조 지나가던 중에 특별 카메라 들고 가는데 어느 말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연구원들이 모여서 하고 컴퓨터 화면에 익숙한 게 있어요. 스타.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네요. 엄청 들어요. 왜 그러고 해도 되냐.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김정일이 자기네 같은 지식노동자들은 쉴 때도 마음껏 쉬라고 해서 보장해줬다.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그 팀의 팀장이 밑에 이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근할 때 보니까 계속 쭉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증거를 묻게 하면서 다음번에 어떻게 전수할지 이런 것들 고민한다는 거죠. 만약에 김일성이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순, 그날로 보따리 타서 공장 내려보냈을 거예요.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재학교들 그런 배경들이 있다. 북한 과학수를 우리한테 보는 순위 좀 된 것 같고요. 국민도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젊은 세대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공개부 탈북자 몇몇이긴 하지만 탈북하는 시점에 따라서 1년 차이, 1년, 뭐 2011년 탈북한 사람, 13년 탈북한 사람, 14, 15 올수록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15, 16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탈북자가 함경도, 양경도 출신이거든요. 과학계 중계는 뭐 못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온 분들은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아우, 자기네도 막 그 공부하러 미치게 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근데 지역까지 이제 다 정책들이 가고 있는 거고, 계속 듣다 보면 거기 젖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야, 북한 김정은 잘하는 거 뭐야? 획개발이 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정책들, 북한이 싫어서 왔어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도 본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고를 수 없냐? 이게 애매한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도. 일단 그건 있죠. 대학을 잘 가고 싶은 데를 지원을 못하죠. 지역별로 할당이 가요. 예를 들면 올해 김일성경학대학, 야, 자강도 드네 몇 명 지원할 수 있어. 도에 대해서 돈은 분별로 또 할당을 해줘요. 그럼 군에서는 학교마다 주는 거죠. 학교장 추천. 그래서 학교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공 같은 경우는 그 김일성대, 김책공대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입과대학,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거기 다니다가, 졸업하고 국가과학원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동학생이 서울대 공대학원에 준 거 있는데, 그 친구는 할아버지가 그 연구소 소장이었고요. 아버지도 거기 입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집안. 그 친구 같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마음껏. 다른 애들도 성적이 좋으면, 일단 어쨌건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우선 중에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교수를 잘못 만나거나 하면 거의 약간 이제 바뀔 거 있다. 집안이 좀 더 빵빵하거나 그러면 성적을 어느 정도 좀 상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완전히 없진 않다. 선택의 자유라는 게.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는 과학 분야. 딱 국방과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늘려서 900km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걸 이제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못했다. 실력으로서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한 게 있는데, 어쨌건 기술 발전할 여지는 되게 크다. 어쨌건 북한 수준은 어차피 현 수준으로는 북한이 앞서는 것들이 분명히 백단 상당 핵무기가 없잖아요. 오래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나름 뭔가 통제하고 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이 앞서는 거를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북한이 오랫동안 고립되고 결핍되었죠. 그래서 그런 결핍 때문에 발전시켜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생기술이에요. 그 탈북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오래 일했거나 엔지니어 같은 탈북자들을 몇몇 하는데, 당신들이 한국에서 2, 3년 살아보니까 야, 이건 북한이 확실히 낫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한 3, 4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댓 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두 가지. 하나가 용접봉, 하나가 타이어 재생기술. 우리 타이어 달면 그냥 새거 쓰면 되잖아요. 뭔가 철강제로 포개지면 부품 새로 끼우면 돼요. 걔네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떼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 용접봉 하나는 그 세계 지식재산기구 특허 등록도 되고 중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뉴스에서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북한이 과학기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더 위협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북한은 뭐 적화통일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능력도 안 되고. 일화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 할 때, 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만났을 때 확 분위기 좋아질 때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5년 정도면 이제 통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김정일이 오히려, 20, 30년은 걸려야 된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되게 복잡하잖아요. 북한보다 훨씬. 이해관계도 되게 또 충돌돼 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먹어서 관리가 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다. 분명히 그건 위협적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우리한테 위협적이다라는 얘기는 김정은 우리한테 핵을 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호전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핵이 없으면 그래도 한국을 죽이고 싶어. 핵이 없어도 되죠. 고리 원전에 미사일 날리고 월성 원전에 미사일 날리고 우리나라 원전 스물 몇 개에다가 미사일 열 발씩만 쏟아 부으면 남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체르노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호전적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라서 우리한테 핵을 쏠 수 있다. 그게 겁나면 적어도 제 머릿속에 논리 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탈핵을 해야 된다. 굳이 핵무기 안 쓰고 그냥 일반 재래식 미사일도 뚫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이 공식적인 통일반 연방제거든요. 1980년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체제 건들지 말자 라는 거였고 그 연방제에서는 그래도 외교와 국방은 하나로 하자라는 거였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그 정상선언 2조가 뭐냐면 남쪽의 국가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쪽 방향의 통일방을 논의하자. 그러니까 애초에 연방제 자체도 뭔가 이제 남북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거에서 나온 건데 거기 독특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김정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고 북한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발전 속도는 더 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고 여건도 안 좋은데 만약 그런 것들만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더 낮으니까 수준이 낮을 때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 있겠다 라는 거 하고 분야별로 어떻게 될 거냐는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라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5천만인 나라에서 과학기술 모든 분야를 다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일부 분야에서는 북한이 앞설 것이고, 특히 IT 쪽에서는 그 대학생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미국 컴퓨터 학교인가? 뭐 거기서 하는 국제 프로그램 대회에서 2018년인가? 그때 가서 서울대가 7위, 그리고 김책공대가, 김일성대가 8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로 간 학교가 한등수 위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 우리나라 학생들은 동아시아 챔피언은 못 받았거든요. 북한은 받았어요. 봤더니 점수가 풀리하고 한 거는 북한 애들이 더 높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종합순위 잴 때는 깎여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앞선 것 같은데 지역 챔피언 줄 때는 그냥 그런 거 빼고 그 점수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IT 일부 분야에서는 북한이 앞서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비슷하네. 앞으로 10년 이후에 북한의 과학기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격차는 얼마나 좁혀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건데 여러분은 이공계로 가겠다는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어릴 때? 없어요? 지금 어쨌건 저희 애들이 고2, 고3인데 요즘은 한참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이공계 기피현상 이런 거 되게 막 심해서 공대 정원이 미달된다고 좀 했다가 2010년대를 지나면서는 어쨌건 공대 졸업생들이 취직이 잘 된다 해가지고 또 쫙 경쟁자에 가긴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또 다시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공계 가려면 수학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취직 확률을 높이려면 공대 가라 이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입시를 했을 건데 어쩌다가 그 저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뒷부분 안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남북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한다고 했을 때 과학기술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연관력 돈이 많이 필요하죠.
정말 극소수의 전문가들 아니면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과학,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널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외국어 전공의 학생들이니까, 아까 앞에도 북한 학생들 외국 공부하는 거 나왔잖아요. 외국어 교육 앱 이런 거 되게 많이 개발을 해요, 북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IT를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과 IT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북한의 뭐 외대 학생들하고 같이 외국어 교육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상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리고 또 과학기술과 전혀 무관하게 재작년에 평양외국어대 독일어 전공 학생들이 베를린 자유대에 가서 그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2주간? 공부하는 2주간.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남북 학생들 같이 그 초청하는 거를 좀 방안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남북이 직접 못 만나더라도 남북 모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뭐 독일이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만날 가능성도 있겠다. 뭐 나중에 혹시라도 북쪽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전공이나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기술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만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말고 줌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는 건가요? 네. 예.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쨌건 여러분 뭐 성의를 안 차게 답은 다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한 걸 가만 안 둔다고 이런 분이시죠. 근데 이게 제가 막 여러분 되게 생소한 얘기를 확 막 날림으로 해가지고 되게 정신 없으실 텐데,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공개했던 것처럼 북한 볼 때 이제 과학기술을 안 보면, 제가 2, 3년 전까지는 과학기술을 빼면 북한에 대해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더 뻥을 칩니다. 70, 80% 이상 모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간부들 재교육하는데 재교육 프로그램의 절반이 최신 과학기술이에요. 아까 평양교원대학교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모든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일단 그 교원대 사원대 보냅니다.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이 2001년에 IT, 경제관 이후에 최고 인기학과가 컴퓨터과였는데 지금은 최우수한 애들이 사범대 교원대로 가요.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 교육부터 다시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남북교류는 뭔가 실효성 있게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일단 그것만 알아두시고 두시면 나중에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뭔가 이공계스러운 게 나와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뉴스에 보급 내용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아 얘가 이런 일 하고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뭐 나왔죠. 드론 보셨나요? 협동농장에 드론까지 농약 뿌리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광농사 한다고.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알고 보시면 앞으로 북한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까요? 마치셨나요? 네. 네. 긴 시간 조롱 창원시민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